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영국 테리사 메이 총리가 준비한 브렉시트 합의안이 큰 표차로 부결됐습니다. 영국 하원은 승인 투표에서 반대 432표, 찬성 202표로 메이 총리의 합의안을 부결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230표라는 큰 표차로 패배했습니다. 이처럼 브렉시트 합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메이 총리에 대한 불신임 투표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영국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에도 중국 부양책에 대한 기대 등으로 상승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6% 상승한 24,052.42에 거래됐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 오른 2,608.79에, 나스닥 지수는 1.65% 상승한 7,019.70에 거래됐습니다. 국제 유가는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부상하면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2월물 WTI 가격은 3.2% 상승한 52.11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원유시장 참가자들은 중국 경기 부양 가능성과 OPEC의 감산 의지 등을 주시했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는 최근 경제 상황이 예상보다 약하다면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드라기 총재는 유럽의회 연설에서 몇 달 전 예상했던 것보다 더 오랜 기간 기대보다 부진한 데이터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부양적인 통화 정책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효은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악재보다는 호재에 집중을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어제 시장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5% 넘게 상승하면서 2100선을 눈앞에 두고 마감을 했습니다. 2097선에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690포인트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또 어제 시장에서는 중국 측이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외국인들과 기관들 우리 시장에서 다시 한번 매수세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간밤에 브렉시트 표결안은 부결이 됐습니다. 이와 같이 시장에 이 영향을 미칠 이슈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1부와 함께 정확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신승용의 시그널 나올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시장의 눈은 여전히 미중 무역 전쟁에 향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은 가능할 것이라고 낙관적인 발언을 내놓기도 했는데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디트로이트 모터쇼가 열리게 됩니다. 이번 쇼를 통해서 자동차 업종에 대한 흐름 파악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타임에서는요. 한국의 OECD 경기 선행지수가 20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IMF 이후로 최장 기간이라고 하는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셀트리온을 제치고 시가총액 5위로 올라섰습니다. 이제 분식회계 이후로부터 처음으로 40만 원 선까지 회복을 했는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나오 시간인데요.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시장 상황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양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과 장전에는 오히려 악재에 좀 집중을 하는 분위기였거든요. 셧다운 장기화 우려도 있었고 실적에 대한 우려도 있었고요. 또 중국 수출입 지표도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협상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발언하면서 또 중국 측에서는 경기 부양책에 대한 의지를 내놓으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시장에 뭐 악재나 호재 될 만한 이슈들 더 있을까요? 예,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최근 들어 시장의 움직임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우리 뭐 최연 앵커 말씀하셨다시피 시장 내에 있는 뭐 악재, 호재 다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악재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은 더 시장에 많이 알려진 부분, 이미 일정 부분 반영되어 가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호재 부분은 오히려 이런 악재들이 해소되어가는 과정에 대한 기대감으로 작용하는 어찌 보면 뭐 예를 들게 되면 어제 같은 경우도 이렇죠. 중국에 대한 중국에서 발표되는 그 경제 지표들이 상당 부분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좀 우려감이 크게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반해서 지표가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오히려 중국 정부에서는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경기 부양 체계에 대한 어떤 그 의지를 조금 더 확고히 하면서 시장에 대한 신뢰를 주고 있다라고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시장 내에 나오고 있는 다양한 뉴스들, 다양한 이벤트들. 일단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에 앞서서 잠깐 지난 밤 미국 증시의 어떤 그 움직임 간단히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지난밤 일단 시장 내 가장 큰 우려가 되고 있었던 기술주들에 대한 실적 부진 우려감. 이 부분이 어쩌면 넷플릭스가 오래간만에 그들의 요금 인상안을 발표하겠다라는 그런 발표가 있은 직후 넷플릭스 주가 6.5%나 급등하면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넷플릭스를 비롯해서 전반적인 팡 주식들이 모두 2%에서 6%에 대해 어떤 그 주가 상승을 만들어냈고요. 이에 따라서 전반적인 나스닥 지수의 상승률 역시 1.6%가 넘는 급등의 양상을 보여주었다라는 점. 근데 하지만 웰스파고랄지 JP모간이랄지 주요 금융주들의 실적은 그다지 좋지는 않았다. 따라서 주가의 반등 역시 주가도 좀 부진한 양상을 보이긴 했는데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는 일단 이미 알려진 악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주요 기업군들의 실적 둔화. 이에 대한 악재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는 않고 오히려 그럼 기대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경기 부양책이랄지 아니면 당장 나타나고 있는 요금 인상이라는 어떤 그 실적 미래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주가에 빠른 속도로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점. 여기 이런 결과가 나타나다 보니까 WTI 기준, WTI 국제유가도 2.93%나 상승하면서 $51.99 센트에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 전반적인 중국에 대한 경기 부양책 그리고 팡 주식들에 대한 실적 발표에 대한 어떤 그 우려감은 있지만 오히려 이런 우려감을 씻을 만한 미래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이 오히려 지금 선반영되어 가고 있다라는 쪽으로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최근 이렇게 조금 좀 복잡하고 난해하고 좀 어떤 그 뉴스에 따라 시장이 우왕좌왕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살펴보면서 조금 좀 큰 그림에서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최근 G2 국가, 특히나 미국과 중국, 그리고 미국으로부터의 어떤 그 주요 이슈, 중국으로부터의 주요 이슈, 각각 한번 전반적으로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공통 이슈, 먼저 좀 살펴보게 된다면요. 전체적인 그림에서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완화될 것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전반적인 행정부에서 조금씩 흘러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모습으로 여겨져 가고 있고요. 이제 1차 차관급 회의에 이어서 이제 추가적인 고위급 회담까지 지금 현재 회의까지 지금 연장되어 가는 그런 모습, 긍정적인 결과에 대한 기대가 분명히 있다라는 점. 소위 말하는 이때까지 시장을 큰 그림에서 눌러왔었던 악재 해소에 대한 가능성,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을 오히려 전체적인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반전을 시키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이에 반하는 주요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도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발 이슈를 좀 살펴보죠. 미국에서의 이슈는 연방정부의 셧다운 장기화 그리고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FOMC 금리 스탠스에 대한 완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또 한 가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실질적으로 미국 기업, 미국 경기에 대한 역풍으로 현실화되면서 다가가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이미 시장 내 알려진 악재, 그러다 보니까 시장 내 반응 내지는 영향은 오히려 제한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지금부터 벌어질 경기 부양책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 FOMC의 금리 스탠스 완화 가능성이 오히려 시장의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점. 근데 여기에 지금 이제 뭐 그 중국발 이슈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미국보다는 조금 더 크게 나타나고 있죠. 수출입 지표가 수출 같은 경우 7.6%나 감소하고 수입 같은 경우 4%나 감소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내일은 중국의 4분기 GDP 발표 예정에 있다라는 점. 근데 이 전에 미리 선제적으로 조금씩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크게 증폭이 되다 보니까 중국 정부 지난해 말부터 사실은 경제공작 회의를 통해서 경기 부양책의 부양에 대한 어떤 그 정책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발표해왔던 것들이 사실이었고요. 내일 발표되는 4분기 GDP 실질적인 경기 둔화를 확인하는 그런 모습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오히려 시장의 관심은 경기 부양책에 관심이 있는 쪽으로 상당 부분 선회되어 있다라는 부분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경기 부양책을 조금 더 우리가 좀 자세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도 마찬가지, 중국도 마찬가지 자동차 산업에 최근 들어 상당 부분 애를 쓰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우리나라 역시 IT 반도체 쪽보다는 자동차 업종에 조금 더 경기 부양의 도구로서 이용을 하려는 그런 노력이 많이 엿보이게 된다라는 점.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러면 시장 내에 증권시장 내 결국은 뭐 IT는 IT대로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조금 더 우리가 주의 깊게 그리고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업종은 자동차 업종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중국 같은 경우 자동차 산업의 구조 조정 지금 이미 지금 뭐 발표를 해놓고 있고요. 그리고 전기차와 스마트 자동차 스마트화를 가속화시키겠다. 그리고 최근 나타나고 있는 해외 직구의 변화도 이제 통관 정책의 완화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대외 정책의 변화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면세점, 모텔 신라랄지 전반적인 면세점 업종의 방향성이 아직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점 역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지금 현재 상황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면요, 알려진 악재를 확인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미 알려진 악재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격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시장은 악재를 해소하려는 어떤 그 기대감 내지는 정부의 부양책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라는 점. 특히나 미국의 FOMC 그리고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너무나 당연히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가져보게 된다라는 점 우리 시청자와 같이 한번 공감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전체적으로는 거시적인 환경은 분명히 다시금 안정성장 궤도로의 재진입에 무게가 실리게 되면서 최근 국제유가의 상승세 지속 그리고 달러화의 약세, 중국 위안화의 강세, 전반적인 거시시장의 어떤 그 환경이 시장 우호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4분기 일단 기업 실적 시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은 4분기 실적 둔화가 분명히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서 오히려 성장주의 관심이 재부각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다라는 점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같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표님 말씀처럼 G2에 대한 이슈도 중요하지만 또 간밤에는 브렉시트 포결이 부결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합의안이 보다 앞으로 영국의 유리한 방향으로 수정될 수 있다는 낙관적인 기대도 있는 반면에 또 혼란의 방점을 찍으면서 오히려 불확실성이 가중될 것이라는 관측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브렉시트가 어때 좀 큰 표 차이로 이제 부결이 됐는데. 이 부분 소위 말하는 정치권에 대한 불안입니다.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영국에 대한 GDP 뭐 저 경제 그 저 전망에 의하면 한 8% 정도 급락할 그럴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를 그냥 간과할 것이냐 아니면 이를 좀 묵인하고 어찌보면 이를 좀 주의 깊게 살펴보고 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유로존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 입장의 어떤 그 교차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 특히나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전반적인 영국의 영란은행의 통화정책의 변화 그리고 22의 통화정책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까지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일단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통화 정책이 있고요. 재정 정책이 있고요. 조세 정책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의 상황, 노딜 브렉시트가 만약 그대로 진행이 된다. 그리고 안 된다. 이런 여부에 따라서 불안감이 확산이 된다라면 일단 시장의 유동성은 급격하게 수축이 위축이 되어질 것이고 이 유동성의 위축을 방어하기 위한 노력은 1단계로는 통화정책을 통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영란은행의 움직임이랄지 22의 통화정책의 변화 움직임은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것이다 라는 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무어라 어떤 속단할 수는 없겠습니다. 많은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가장 먼저 시장 내 줄 수 있는 힌트 내지는 변화는 통화정책의 변화할 수 있다라는 점 생각하시면 좀 참고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우리 시장에서 또 다른 핫한 이슈, 바로 자동차가 아닐까 싶은데요. 세스 2019에서도 자동차 산업과 관련해서 인공지능과 모빌리티가 큰 화두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디트로이트 모터쇼가 열리게 됩니다. 아무래도 자동차 미래 산업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살펴봐 주시죠. 예,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글로벌 1월에서 3월, 특히나 연초에 진행이 되는 글로벌 이벤트, 4대 이벤트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좀 짚어보면요. CES 2019, 지난주에 이제 그 개막에서 마무리가 됐죠. 그리고 북미 모터쇼, 방금 최연 앵커 말씀하셨던 북미 모터쇼, 디트로이트 모터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일, 월요일부터 27일까지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개최가 됩니다. 다보스 포럼, 다음 주에 이제 주요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22일부터 25일까지 개최가 되고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를 하고 있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통신기기, 박람회, 바르셀로나에서 2월 25일에서 28일까지 개최 예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여기서 공통 화두는 결국은 자동차 업종으로 집중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다보스 포럼의 어젠다는 글로벌화 4.0이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그림은 결국 자동차 업종으로 귀결이 된다. 모아지고 있다라는 점.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산업의 변화 부분이 이제 4자 구도로 변해가고 있는데 그 4자 구도 중에서 주도권 쟁탈전이 상당 부분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나 말씀을 지금 드려봅니다. 첫 번째가 완성 자동차 업체가 과연 주도권을 쥐게 될 것이냐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 제조업체가 주도권을 쥐게 될 것이냐 소위 말하는 전기차 배터리랄지 아니면 수소 에너지 퓨일셀 제조업체랄지 이런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인공지능이나 스마트 소위 말하는 반도체나 IT 부품, 소위 말하는 전장 부품 업종이 주도권을 쥐게 될 것이냐 아니면 이를 연결시켜주는 5G 네트워크, 소위 말하는 통신 업종이 주도권을 쥐게 될 것이냐 아니면 전체적인 소위 말하는 4자 구도가 아닌 연횡을 하게 되면서 전체적인 새로운 콜라보레이션의 그림을 그려나가게 될 것이냐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 G2 국가 내에서도 자동차 산업의 변화가 상당 부분 정책 변화가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전기차나 스마트 자동차에 대한 차별 관세 도입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 자동차 산업에 대한 구조 조정 및 신재생 에너지와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개발을 노력하고 있다라는 점. 이러다 보니까 글로벌 완성차 메이커들이 미국이나 중국을 향한 행보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뭐 테슬라의 중국 진출이랄지, 폭스바겐의 미국 진출이랄지 이런 부분을 보면 자동차 업종이 우리가 앞으로 상당 부분 주목해야 될 업종 중에 하나가 아닐까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마지막 투자 전략 간단하게 좀 살펴보죠. 자동차 업종하고 좀 연관시켜서 우리 시청자들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큰 그림에서는 4분기 기업 실적의 둔화 부분은 확인 과정일 뿐이지 이미 시장에 일정 부분 선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고성장 업종 찾기가 활발하게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큰 그림 그려보시면서요. 고성장 업종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입니다. 반도체, IT 업종 중에서 반도체하고 스마트 기기를 나눠볼 수 있고요. 반도체는 그 커머디티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소위 말하는 시클리컬 산업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스마트 기기는 이미 성숙기를 지나서 혁신이 없는 한 쇠퇴기로 진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하지만 자동차 업종은 혁신 관점에서도 그렇고요. 실적적인 관점에서도 그렇고요. 정책 관점에서도 그렇고 세 가지 관점 모두 반등 국면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기기, 반도체, D램 반도체 부분은 그나마 긍정적이긴 합니다만은 그 스마트 기기보다는 반도체가 나아 보이고요. 그보다는 오히려 자율주행을 포함한 전기자동차를 포함한 전반적인 자동차 업종에 대한 관심, 그 영역을 우리가 넓혀나가야 되겠다라는 말씀까지 아울러서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슈와 전략까지 함께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한국투자증권 김권진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판단의 중요한 지표로 활용이 되는 OECD의 경기 선행지수에서 우리나라가 20개월째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외환위기 이후에 최장 기간의 하락세인데요.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는 뜻이겠죠.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살펴봐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기 축소 바로 리세션 국면이 계속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뭐 우리가 주변만 나가 보더라도 아 경기가 정말 좋지 않구나라는 것을 지금 현재 느껴질 수 있는 모습이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실제 경기 축소 국면이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 주요국의 경제 상황이 올해 더욱더 악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OECD의 뭐 이제 경기 선행 지수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국의 OECD 뭐 경기 선행 지수 같은 경우는 무려 20개월 연속으로 지금 현재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실제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OECD 33개국의 경기 선행 평균은 99.31로 전월 조사 대비해서 0.13포인트 또 하락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100을 웃돌면 어떻게 보면 경기 선행이 앞으로는 좀 좋아질 거야라고 확인할 수가 있지만 또 100을 아래에 있으면 계속해서 하강 국면으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금처럼 100을 밑돌면 하락 추이에 계속해서 수축 국면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한국의 경우에 지난해 11월 경기 선행 지수 같은 경우가 99.19로 전월보다 99.22보다 0.03포인트 추가적으로 또 하락을 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7년 3월 이후 20개월 연속 하락을 한 건데요. 1997년 외환위기 때 어떻게 보면 20개월 우리가 하락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간이 각계 지금 현재 점점 하락을 하고 있는 거다. 어떻게 보면 세계 경기가 침체가 조금씩 되고 있는데 한국 경제는 더 빠르게 수축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어서 우려가 조금 더 커지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뭐 경기 선행 지수가 시장의 경기 흐름을 예고하는 지표인 만큼 한국의 경기 선행에 어떻게 보면 장기간 하락은 국내 경기가 올해 상반기에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는 이런 분석이 지금 현재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아시아 국가 뭐 비교를 해봐도 한국의 경기 선행은 하락세가 조금 더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OECD 회원국은 아니지만 중국의 경우 지난해 9월 뭐 98.71을 기록한 이후 10월에는 98.73 조금 소폭의 반등세로 돌아서긴 했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지난해 3월 100 이하로 떨어지긴 했지만 등락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은 올라갔다 한 달은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를 해주는데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하강 국면에 지금 현재 놓여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뭐 이러한 경우가 나와서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2018년 말부터 그나마 경제 살리기 위해서 좀 많이 노력을 해가고 있고 그게 실마리가 2019년에 어떻게 보면 경기의 반등의 어떻게 보면 모멘텀 찾기 위한 노력이 계속해서 필요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시장 이야기 조금 더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월요일날 셀트리온을 제치고 시총 3위 선까지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어제는 5위권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분식회계 논란 이후로 처음으로 40만 원 선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주가 흐름은 어떻게 보십니까? 자, 우선은 뭐 한마디로 얘기해 드리면 우선 좀 그래도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시장에서 뭐 성장하는 섹터가 어디냐라고 묻는다면 자신 있게 대부분 다 모든 사람들이 제약 바이오 섹터를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대장주라고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그동안의 대장주는 뭐 어떻게 보면 셀트리온의 역할이 많이 컸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어떻게 보면 분식에게 이슈가 또 지금 현재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나 있는 상태라서 지금 현재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같은 셀트리온 삼성제들이 지금 현재 조금 지지부진하게 주가가 좀 움직여주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셀트리온 주가는 올해 들어서 연말 대비해서 한 5% 넘게 하락을 했고요. 반면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상승을 한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뭐 최근에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사람들이 많이 쌈바라고 하는데 뭐 쌈바춤을 추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건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적 같은 경우는 사실은 1분기까지는 양사 모두 조금은 부진할 것으로 지금 이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실제 FA 가이드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191억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62%가 감소할 것으로 지금 이제 추정을 하고 있다는 것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뭐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각각 955억, 817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41%, 거의 29% 정도는 감소할 것으로 지금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뭐 금융당국의 어떻게 보면 감리 이슈나 실적 악화 등으로 해서 코스피 의약품 지수가 연간 한 6% 이상이 하락하는 등 제약 바이오 업종이 좀 부진한 영향이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부터는 조금 달라진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분위기 반전이 지금 현재 나타날 가능성이 큰데요. 삼성화재는 올해 1공장의 가동률이 회복이 많이 될 거고 2공장 가동률 상승에 따라서 실적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3공장 같은 경우도 이제 캐파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이것 캐파도 조금 못 미쳐서 4공장 얘기까지도 지금 착공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이런 긍정적 인식과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어떻게 보면 위탁 생산의 수요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것 좀 긍정적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항시 의약품의 허가가 점점 증가가 많이 되고 있고 특허가 만료가 되는 이런 제품들이 많다 보니까 계속해서 CMO에 대한 이런 이슈는 더욱더 커질 수가 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동물세포 기반의 생산 수요 증가 등이 이유로 인해서 뭐 위탁 생산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최근에 뭐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이런 업체들의 경쟁이 조금씩 많아진다는 거 이거는 산업이 조금 부담이 되어진다. 그렇지만 여전히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여전히 어떻게 보면 기술력이나 모든 이런 그 가동률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고는 생각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것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증권선물위원회부터 고위회계 분식 판정을 이은 이후로 행정소송하고 검찰 수사 등을 앞두고 있다는 점이 어떻게 보면 향후에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했고요. 제약바이오 업종이 전반으로 봐도 올해는 지난해보다는 분명히 나아질 시각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해 여러 가지 규제 이슈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올해는 이제는 조금 더 좋아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거품이 비교적 작년에 대비해서 많이 빠져있고 밸류에이션 부담 같은 게 많이 완화가 돼 있어서 어떻게 보면 올해는 제약사들이 임상 3상 결과나 다양한 기술 트렌드 변화에 따라서 업종 내에 개별 종목으로의 명암이 많이 엇갈릴 수 있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양 이 기업 모두 앞으로 이번 해에 새로운 제품을 내놓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앞으로도 주가 흐름 좀 따라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엔터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네, 혹시 차장님 좋아하는 걸그룹 있으신가요? 걸그룹 하면 저는 조금 아재여서 소녀시대 좋아했었는데 최근에는 조금 어떻게 보면 이제는 트와이스, 투둥이들을 조금씩 더 좋아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투둥이들 차장님 같은 분들 때문인지 JYP의 주가가 어제 6%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좀 이 걸그룹에 대한 기대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걸그룹이 어떻게 보면 얘기가 엄청 이슈가 좀 많이 되고 있죠. JYP 쪽에서 걸그룹을 성공시키는 사례가 좀 많다 보니까 이런 이슈가 내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올 초에 또 걸그룹이 하나가 더 나올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걸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뭐 15일 장 초반 뭐 강세를 보인 배경에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었었는데요. 걸그룹 흥행 파워를 보인 뭐 JYP에서 신인 걸그룹 데뷔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시장의 반응이 핫하게 움직여준 거였다라는 걸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뭐 전일 뭐 6% 넘게 오른 이런 가 나타났었다라는 걸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거기에 어떻게 보면 JYP에 상당히 좀 유명한 어떻게 보면 아직 데뷔도 안 했는데 유명한 이런 친구들이 생각보다 있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그런 믹스나인이나 이런 더팬 그리고 엠넷의 16에 뭐 출연했던 이런 걸그룹 후보들이 이런 거론이 되고 있고요. 5인조 걸그룹이 나올 걸로 지금 현재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걸그룹 데뷔는 트와이스 위에 거의 4년 만에 나타난 거고요. 신인 걸그룹은 최근 비디오나 데뷔곡 뮤직비디오 촬영을 이미 마무리하고 데뷔 시기를 어떻게 보면 조율하고 있는 중으로 지금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런 관계자들이 연초에 데뷔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해서 이렇게 되면 JYP 한 번 더 어떻게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 JYP, SM, YG 중에서 아직까지 JYP가 지난해 추정 PER이 47배 정도로 해서 여타 뭐 YG 엔터테인먼트보다도 조금 더 싸다라는 거. 그리고 업계 평균이 뭐 한 75배 정도 받고 있고 YG 같은 경우는 100배 가까이 되는 이런 PER을 받고 있어서 동종 업계 대비해서는 조금 상승 여력 좀 남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도록 했고요. 물론 이게 거품이 될 수도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컨텐츠에 대한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면 이쪽 주가는 조금 더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오늘장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현재 실적 발표 시즌이 지금 현재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뭐 이번 주 목요일에 어떻게 보면 넷플릭스의 실적이 발표가 될 거고요. 뭐 시장에서는 지금은 아직은 별로 좋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부정적인 전망이 좀 많은 게 사실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좀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브렉시트 어떻게 보면 부결이 됐습니다. 다 알고 있다시피 부결이 됐지만 어떻게 보면 결과가 나와버리면 이제는 오히려 더 호재성을 좀 받아들이는 경우가 좀 시장이 좀 많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브렉시트 이제 투표가 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눌림목이 될 수 있는데 이제 끝나버렸으니까 어찌됐든 결과가 나타났다는 건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건 이것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될 이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로 매파 성향의 뭐 에스더 이런 연은 총재가 경제 성장은 계속해서 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은 조금 이제 천천히 해야 된다라는 이런 식의 얘기까지 오늘 아침에 나왔습니다. 이런 얘기는 결국 우리나라 시장에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그런데 좀 주의해야 될 것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2100선이 다 왔습니다. 2097선까지 와서 윗단이 상단이 어디로 지금 현재 박스권 상단으로 얘기를 하면 2110선 정도가 지금 현재 박스권 상단이다라는 거 한 달 만에 좀 가파르게 좀 올라와 있지 않나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그나마 지금 조금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이런 섹터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조금 많이 소외가 됐었던 이런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최근에 수급이 좀 많이 몰리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도 그동안 올해 실적이 별로 좋지 않을 거라 아직은 반도체 가격이 점점 찔고 하락하고 있다는 이런 이슈 때문에 계속해서 하락을 했다가 최근 들어 다시 한번 좀 수급이 조금 올라오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한테 좀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슈와 전략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김권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 타임이 이어지고요. 여기 더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이번에는 미세먼지가 아니라 한파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밤사이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져 있는데요.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0도로 어제보다 8도가량 낮고요. 한낮에도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찬바람이 체감 온도를 더 낮추겠는데요. 따뜻한 옷차림을 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찬바람 덕에 미세먼지는 해소가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중부지방에서 남동 지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그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막다가 구름 많아지겠고요. 종일 찬바람이 불며 춥겠습니다. 낮 동안 서울이 영하 2도, 춘천은 0도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안 공기가 건조한 가운데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화재 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전라 서해안은 낮까지, 제주도는 모레까지 눈이 오겠습니다. 양은 1cm 내외로 적겠지만 제주 산간은 최대 5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대부분 해상으로 눈이 오는 가운데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물결은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고 3에서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예년 수준을 회복하면서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다만 공기가 다시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당분간 가끔 구름만 많겠고요. 주말에는 제주도와 남해안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